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범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드, 코드번호는 2999입니다. 현재 10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는 이때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요. 네, 이때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추세선만 잘 그려도 손실 안 봅니다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붙여서 마지막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앞전 영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나요? 10월 6일 날짜로 지난주에 이제 LG화학이 바이오벤처 기업인 셀리드와 코로나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을 위해서 협력 체계를 MOU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협약을 했죠.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셀리드에 대한 기업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약대 교수 출신인 강창률 대표가 서울대학교 약대 면역학실에서 항암 치료 백신 그리고 감염성 질환 치료 백신을 연구하다가 2006년에 설립이 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사용해서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3세대 면역항암제, 그 중에서도 4세대 면역항암제로 분류되는 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신이라는 게 이제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질환에 대해 예행 연습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치료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백신이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셀리드는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셀리벡스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면역 세포 일종인 B세포 그리고 당구 세포를 활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항암 치료 백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 중에 있고요. 원숭이 대상으로는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후보 물질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나 LG화학과 함께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상업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5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 네, 이런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 관점을 안 봐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런 저항 트렌드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 누군가는 밑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어떤 저항 트렌드를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관점이나 아니면 5일선이 이탈하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정도 약 일주일 이상 저항을 받았었고 이후에 뚫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내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돌파되고 지지받았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을 받고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좀 무난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전의 매물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매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의 매물대라고 하면은 이런 라인들이죠, 현재. 예. 저항을 받아왔고, 저항, 예, 그리고 저항. 앞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것이냐. 그래서 4만 900원, 41,000원대에서 42,300원대 라인을 현재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21선 위에도 있고요. 현재 21선 정도 지지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21선 정도에서 바로 좀 약간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이런 중심 기준봉의 이제 중심가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계획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양봉이 최소한 지금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봉이 나오는 걸 보시고 나서 접근을 하든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 정도의 양봉이 발생을 대주는 게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지난 전일에 시가인 46,800원 이상에서 완성되는 양봉이 나오는 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잉태형 캔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뭐 그거는 이제 내일 시장이 되겠죠.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가격대는 42,300원에서 41,000원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아왔고 어떻게 보면 주가는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이런 식으로 이쁘게 했었는데 이거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렇게 고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왔던 구간들이 있었고 돌파가 나온 시점이고 현재는 되돌림 구간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후에 더 다시 한번 더 이런 저항 테스트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 현재 구간은 조금 내려오면 기다릴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일 시장에 양봉이 발생이 되면은 조금 더 손절가를 21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셀리드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봤고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뭐 물렸다라고 하면은 대응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은 참 기다려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 우가 추천이 나오고요.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